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새벽 시간과 영하의 날씨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 90분 동안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이곳 광화문 광장은 붉게 반짝였는데요. 비록 졌지만 영하의 기온에도 이 시민들은 추위를 뚫고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우리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광장에 자리를 잡은 시민들은 함성을 외치고 응원가를 부르며 대표팀을 응원했는데요. 전반 7분 만에 브라질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한 골을 내주고 6분 뒤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이 골망을 뚫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두 골을 더 내주며 전반에만 모두 4골을 실점하자 시민들은 망연자실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추위에도 경기 끝까지 선수들과 함께했는데요. 후반 31분 우리 대표팀 백승호가 중거리 슛을 골로 연결하며 한 골 만회하자 시민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에는 약 2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찰은 인력 약 400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서울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비상 대피 공간도 운영했습니다. 또 응원단과 출근 인파가 섞여 혼잡을 빚을 것을 대비해 오전 6시 전으로 지하철 2, 3, 5호선을 각각 2회씩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윤정입니다.